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현장을 찾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영국 런던 습지센터를 소개합니다. 콘크리트 저수지를 습지로 복원했는데 도심 복판에서 개발 대신 환경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자강제련소 주변 오염 토지를 재활용하는 일명 서천 브라운필드 사업에 좋은 교훈이 될 걸로 보입니다. 강지련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 서쪽의 템즈 강변. 50여만 제곱미터의 커다란 자연공원이 도심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30여 개 연못과 숲에서는 희귀철새 등 300여 종 조류와 150여 종 물고기가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위해 찾아옵니다. Very good for the city. Provides a bit of sanctuary for people to get some fresh air, and it's okay for birds, but that's not the sole objective. It's a good place for relaxation. 런던 습지센터는 오랜 기간 상수원 공급을 위한 인공 저수지로 이용되다 지난 1993년 본래 기능이 사라지자 정부는 콘크리트를 허물고 자연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당시 택지로의 개발 요구가 빗발쳤지만 환경을 선택했고 성금을 모아 30만 수의 수생식물, 3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10년 만에 습지를 조성했습니다. 수많은 빌딩과 축구장 등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습지센터는 런던의 오아시스가 됐고 시민들은 휴식과 교육을 위해, 노인들은 자원봉사를 위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On average, 200,000 visitors a year. It's a real mixture of families, couples, people looking for peace and quiet. And we also get corporate volunteer groups who come and do work here. So people use it in lots of different ways, not just to visit. 바닷가에 우뚝 선 서천의 자강제련소. 일제 대동아 전쟁 전진 기지로 활용되다 지금은 오욕의 역사 현장으로 남았습니다. 정부와 충남도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서해 갯벌과 연계 생태 공원화하는 일명 서천 브라운필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한때 콘크리트로 뒤덮였던 곳이 지금은 푸른 숲과 습지 그리고 다양한 동식물이 있는 생태계의 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자연 교육장을 꿈꾸는 서천 브라운필드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지금 이곳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습지센터에서 TJB 강진호입니다.